아마도 이칼 뒷면 작업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이 회칼입니다. 이번 칼 같은 경우는 크게 연마면이나 각인부 쪽 그리고 칼등 쪽 이쪽에 수리할 작업은 없고요. 작업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칼 뒤쪽 면이고요. 이쪽 위쪽 보이시는 이 부분들 그리고 이 굴곡이 현재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굴곡을 다시 재생해주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칼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서 이미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쪽 면에 이 굴곡을 날끝까지 연마해서 빼내게 되면 날끝이 너무 얇아져서 바스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면 쪽에서 날 두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뒤쪽 면을 재생해 줄 예정이고요. 칼 생산 업체나 칼의 제조 과정에서는 이 뒤쪽 먼저 연마를 마무리하고 앞쪽을 다듬어 주기 때문에 이 뒤쪽을 쉽게 잡아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앞쪽이 연마가 끝난 상태는 이 뒤쪽을 작업하기 위해선 앞쪽의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끝날이 소모될 예정이고요. 작업은 뒷날 먼저 맞추고 그 다음 각인면을 다시 케어하고 그리고 연마면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중지거리도 함께 다듬어 줄 예정이고요. 날이 얼만큼 잘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의 손상은 사실 칼 뒷면을 재생하기는 작업하기 조금은 어려운 그런 손상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어느 정도 작업을 하려면은 약간은 더 손상이 된 상태에서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제가 무리하면서도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를 시작하러 가볼까요? 네, 우선 이 뒤쪽 부분 이 상처난 부위를 모두 제거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지금 뒷날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뒷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쪽 손상된 부위를 기준으로 나머지 부위를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갈아낼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뒷날이 내려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쪽 연마면 이중각은 지금 보이시는 여기 이나간 부위를 기준으로 이중각을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이중각을 만들어주고 이 이중각 두께만큼 이 뒤쪽 면에서 뒷날 굴곡을 끝까지 이쪽 위쪽과 아래쪽 끝까지 재생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트에서 위쪽과 아래쪽 굴곡 끝 라인 선까지 맞추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위쪽으로 연마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위쪽 끝까지 맞추고 그 다음 반대로 아래쪽 끝까지 맞춘 다음에 수긍연마 뒷날 수긍연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작업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 습식 사포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사포 윗도는 320, 600, 1000, 2000, 5000, 7000 이렇게 사용되고요. 이 이후의 작업은 다이아몬드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면을 정리해 줄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칼 뒷면 작업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시간하고 뭐 노력과 뭐 재료랑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우선 전문적인 이 칼 뒷면을 마감하는, 그리고 이 뒷면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장비 세팅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이 작업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칼 뒷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마 스크래치 패턴을 일정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으로 중지거리 쪽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지거리까지 작업을 끝냈고요. 이 다음은 각인 쪽을 가볍게 케어하고 자, 이제 연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작업할 숫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초세라 400, 그리고 화지 400, 다음 초세라 800, 다음 동산 2000, 마지막으로 자연석 이 두 종류를 사용해서 연마를 끝내겠습니다. 먼저 무릅스가 필요한 숫돌은 물에 잠깐 담궈둘게요. 네, 이렇게 지금 초세라 400 입도에서 연마가 끝났고요. 그 다음 800, 2000, 자연석 순서로 빠르게 연마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이웃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